어저께 잘 쉬었나요? 네! 신선! 밑에서 보니까 진짜 높다. 전세계에서 2등으로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아닌가봐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누가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입사원 올라가봐서 캐나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Let's go! Let's go! 그럼 제가 또 구경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이 밖에 유리가 이 정도로 두껍다 라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유리가 아니고 이 밟는 유리겠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뭔데? 이거 유리 깰 때 전동 드릴로 깨는 거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적혀 있죠? 엘리베이터에 이게 많으세요. 진짜 엘리베이터가 이걸로 만들었대요. 그 끈을. 왜냐면 탄탄해야 되니까. 오 진짜요? 그럼요. 해석한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만 이런 단어 하나만 이해하면은 대충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야 대박.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엘리베이터만 봤어. 이거 8개의 줄을 쓴대. 8개의 줄을 각각에 씁니다. 6개의 엘리베이터가. 그렇죠. 시엔타워가 1년에 평균적으로 75번 번개를 맞는대. 오 진짜? 아프겠다. 예, 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 왜? 58초밖에 안 걸릴 거고 여기 밑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대.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멀미 날 것 같아. 오, 귀 막막해지는 거 봐. 귀 막힌다. 오, 얘 뭐 흔들리는 거 봐. 와. 와, 진짜 높긴 하다. 높긴 하네. 이거 야경이 예쁘겠네. 그러네. 제가 봤을 때 제 집을 찾을 수 있어요. 물창 청소하는 것도 일이겠다. 소울이 배고프죠? 아니요 저... 아 배고프다 해봐요 빨리. 애플파이 먹을래? 애플파이? 상관없어요. 애플파이 여기 있는데. 스시 아니에요? 오징어 스시요. 아 제가 일본 가면은 이런 데 데려가줄게요. 어떤데? 이 비싼 거. 비싼 게 뭐야? 비싼 거. 아 좀 높은데? 좋아요. 난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사실 막 심장이 떨려. 사진 찍을까? 와봐. 무슨 컨셉이야? 오케이. 고마워. 아 안 떨어질 거 알면서도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제 내려갑니다. 위! Put your hands up. Everybody put your hands up. Woo! Oh, you're handsome. Thank you. 아니 네 손을 올리라고. 너도 손 올려 인간. Thank you. 아 핸섬이라고. 아 핸섬이라고 했어. 아. You're so handsome. 아 그래. 얘 왜 이렇게 긴장했어? 어 귀여워. 어머. 오케이 우리 이제 아쿠아리움 가요. 좋다. 어디? 좋다 없어졌어. 저 요즘에 그걸 좋아하고. Thank you. 벌집. 벌집이랑 꿀. 이거랑 커플이야? 이건 뭐야? 악세로 이제 하는 거야? 응. 멋있는데? 내가 줬어. 너무 달아. 너가 줬어? 어. 마음이 넓네. 헛떡 팔아 여기 어디? 왜 헛떡 냄새가 나지? 얘들아 그냥 통일로 어비 점보 핫도그 6개 갈게요. 아니야. 와 이 냄새. 나 이거 그거 할게요. 이사. 와. 캐나다에 벌이 많다는 거를 뭔가 제가 기억이 나 모르겠어. 이렇게 몰래 많았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벌에 써인 적 진짜 많긴 했었어요. 한 5번? 얘들아 근데 사실 나도 여기 처음 가봐. 아마 내 기억으로. 갑시다.
Canadian waters.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면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와, 얘는 뭐야? 우와. 지훈이 형 이거 철갑상어지? 어, 철갑상어. 이 차가운 물 체험하는 거. 이 정도 음모. 이 정도는 그거 겁나니 에필로그 촬영할 때 그 바다. 이거 진짜 이거. 비교도 안 돼. 만져봤어? 어때? 차가? 오, 차갑다 야 근데. 차갑긴 해. 뚱이다 뚱이. 뚱이 튼 것들 있어요. 여기 육도 있는데요? 있어야 돼. 그냥 출발. 오, 뚱이는 다리를 잃어버리면 하면 자를 수 있대요. 멋있다. 제가 밥 먹어요. 뭐. 얘들아, 내가 얼마나 비싼지 한번 볼게. 내가 물고기였으면 얼만데? 오, 얘 나보다 비싸. 네가 참치였으면 이렇게 비쌌어. 어? 참치야. 싸. 아유, 이런 몸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몸무게가 기호 형 가방도 안 맸는데 비쌌으니까. 아니라 여기 지금 많거든. 주머니 안에 많거든. 물고기 좋아해요. 모든 걸 좋아해요. 아직 저의 관심을 끌만한 물고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강력한 녀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구에 이런 것들도 같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 야, 누가 반대로 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 아, 얘 웃고 있어. 아, 얘도 웃고 있어. 이렇게 귀여워요. 얘네들 우리로 와. 팬 서비스해. 얘 페드로인데? 페드로야. 야, 귀상어. 페드로야. 귀상어. 나 이리 봐.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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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샷숨. 캐니즈 마켓에 왔고요. 막 빈티지 서프트 되게 많고 되게 수정해서 되게 많은 동네라고 해서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갈까요? 네. 비밀인데 여기 살면서 한 두세 번밖에 안 와봤거든요. 아는 척 최대한 해볼 거예요. 우와, 좋겠다. 타코야키 어디가 제일 맛있다고요? 오사카? 다음에 가자, 진짜로. 가고 싶어. 가자. 나는 토끼오 두 번 가봤는데 오사카 안 가봐가지고 오사카는 가보고 싶어. 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가! 후엘라잖아? 예, yeah, 이제 가야지. 걸어. 오, 야, 지가 멋있는데. 그거 옷이야?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아이, 너무 크다 근데. 이거 너무 커. 근데 뭐 커스텀 같은데? 너무 커. 멋있는데? 너랑은 안 어울려. 체중이 더 잘 어울렸어. 난 다 잘 어울린다. 괜찮잖아. 어, 얘 어깨가 왜 이래? 너 이런 거 있잖아. 나 이런 거 없지. 어때, 이거 어떤 거 같아? 그럼 너 이런 거 있잖아. 저 이런 거 없어요. 애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 괜찮은 거 찾아보고 있어요. 귀엽잖아. 오야,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응. 오, 진짜 괜찮은데? 사자가 없는지 볼게요. 찾았습니다. 살짝 쓰러졌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사람은 앞을 보지 뒤를 보지 않아요. 태양이한테는 안 맞았던 건데 너한테는 맞네. 이런 재질의 티 사고 싶었는데 부인은 마요네즈. 귀가 이뻐. 네, 나 여기 부끄러워. 옷에 효과가 있나 봐요. 아까보다 어,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도저히. 그치.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페더러샵. 제 소울 플레이스를 찾았습니다. 그치? 카우보이. 뭔가 말 진짜 말 귀여. 한번 들어봐야지. 아, 뭔 소리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런 모자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이런 모자가 씌우고 댕겼어요. 맨날. 그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크로치를 샀거든요. 다 저랑 잘 어울린다 그러던데. 태양아. 아? 여기 캐시에 많아. 핸드폰가 100년 된 열쇠래요. 이거 샀는데요. 캐시미어에 살짝 그 달라붙는 그 니트 느낌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치킨 가게를 가는 건데, 근데 한번 가봤는데 진짜 인상 깊었어. 너무 맛없어서. 맛없어서? 아니 맛 있어서. 미안. 오케이 얘들아 들어봐. 감자튀김인데 거기에 치즈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레이비를 올리는 거야. 태양 형이 푸딩 먹으러 가는 줄 알고 겁나 설레고 있었대. 뭐가 푸딩이야. 여기서 전투 먹으러 가는 거 알았잖아. 지금 그래서 한껏 들떠 있었는데. Oh, I love the smell. 기억한 만큼 맛있으려나? 잘 먹겠습니다. 기호가 연습생 때부터 말했던 푸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이게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소스. 어렸을 때 한겨울에 바깥에 좀 진짜 흐리고 진짜 추울 때 밥에 들어와서 이거 먹는 딱 그 추억이 진짜 너무 선명해. 언제였는지 몇 살인지 기억은 안 나. 그냥 그 장면이 너무 기억나. 엄청 중요한 기억이 아닐 때도 있고. 맞아. 그냥 계속 몇 년이 지나서 그냥 남아있는 정말 그치? 이제는 이제 저에게 되게 소중한 장소들을 갈 건데요. 진짜 제 동네 또 갈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던 이제 좀 행아웃 장소들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랑 여기서 놀았었어요. 한국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제 집이에요. 날씨가 좋습니다. 동네가 되게 좋아요. 역사가 되게 깊은 동네이기도 하고. 여기 동네 이름이 있어? Unionville. Unionville, Toronto? 아니지. Unionville, Ontario. Ontario이지. Ontario? 여기도 이제 시리니까. Unionville, Ontario, Toronto? 맞나? 모르겠나? Toronto는 아니야. Toronto 들어가자. 아닌가? 몰라 그런 거 같이 몰라. 물어보고 싶어. 나 항상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었어. 피자맛 팝콘. 솔직히 관심 없어요. 저 팝콘 별로 안 좋아해서. 뭐야? 그냥 신기하죠. 이게 맛있어 보이잖아. 이거 아이스 와인이네. 너 또 취해.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거 맛있네. 그래 그럼 나도 이거 먹어야겠다.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문한 거 보여드릴게요. 미국 이 영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야 내가 아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야. 앤 망고 샤베트. 소르베. 샤베트 아니. 아니 샤베트. 약간 한국의 엄마는 외계인 느낌일 것 같아요. 맛이. Thank you. Enjoy. Wow. Love it. 어머 어머, 야 트레인 와. 와. 제가 이러고 있는 사진 있어요. 기억나지? 얘들 다 무슨 사진인지 알지? 동생 맨날 카톡방에 보내는 거. 얘들 다 같이 와. 일단 너 먼저 하나 찍고. 다 같이 와 얘들아 사진 찍자.
I do? Oh my god!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디서 아는 사람 기억이 안 나. 얼굴이 너무 나대고. Where do I know you from? We did summer school together. Good to see you again. I didn't expect to see someone I knew. Have a great day.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여러분, 저희 이제 학교로 갑니다. 기후의 고등학교입니다. 나자 유니언빌 하이스쿨. 들어갈 수는 없어서 여기 뒤에 농구 네트가 있어요. 그 농구 한 판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갑시다. Let's go. Let's go. 아유. 나한테 찍었어요? 저거 뭐야? 오 너가 말한 거다. 얘네들이 아침에 다 여기 앞에 있어. 이 길에 아침에 여기 버스 내려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와야 돼. 항상 여기 애들이 서 있어. 그럼 내가 제발 비켜줘 비켜줘 애들이 막 날개 이렇게 펼쳐서 막 쫓아와. 걔 농구 한 판 하자. 농구는 왠지 같이 오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니네들이 올 줄 몰랐어. 사실 더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이틀 안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딱 뭔가 고르기 솔직히 되게 힘들었어요. 뭐가 재밌을 것 같고 반응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이 나온 시점에 이게 거의 2주년인데 2주년 걸쳐서 이렇게 같이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캐나다 올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 이 이틀 동안 했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건 뭐였을까요? 아까 걸으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되게 낭만스럽네. 네, 아, 요새는 조금 조용하게 그냥 걸으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슴이 이렇게 뜨끈뜨끈하면서 그냥 걷는 게 좋더라고요. 구제 쇼핑도 좋았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그 배 타고 들어갔던 게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그 물 맞는 즐거워 보였어요? 물 맞으면은 사람이 흥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꼭 콘서트 물대포를 설치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 좋아요. 그냥 나이아가라 거기서 해? 아니 걸으려고. 저는 여기 동네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쯤은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바이블 동네여서 집구하려고 온 느낌으로 뭔가 편안하게 둘러오는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릴렉싱하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이틀 동안 다니면서 좀 카메라로 되게 많이 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도 오늘 여긴 것 같아요. 마침 저희 돌아다닐 때가 딱 해가 지는 시간대였어 가지고 너무 이뻤던 것 같고 제 머릿속에 제일 기억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레이싱카도 재밌었다. 아 맞아. 아 그건 너무 짜증났어. 나도 솔직히 좀 짜증났어. 내 차 너무 느려졌어. 나도. 써니는? 저는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아까 했던 농구랑 아쿠아리움 물고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되게 의외로 동네를 되게 좋아하긴 했었구나. 아 난 사실 짜면서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좀 칠하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이쁘게 생각해줘서 다행이네. 되게 나도 사실 여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걸어왔던 똑같은 길이라서 그 그때 느꼈던 냄새들이랑 뭔가 그 장면들이 뭔지 알지? 막 그때 당시에 막 들었던 음악들도 막 다시 들리게 되고 추억의 그 메모리 레인을 걷고 온 느낌이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고마워요. Let's go! 여기 식당 제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 진짜 옛날에 연습 시작하고 나서도 이제 비자 때문에 이렇게 캐나다 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왔는데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여기였어요. 엄마한테 여기 가자 제발 please. 아 블랙핀? Yes. It's so good. 블랙핀인데 맛이 좋아? 맛이 좋아.
이 면이 진짜 맛있어. 죽 맛있다. 나 원래 죽 안 먹어. 그치? 슴슴하니 맛있지. 며칠 동안 너무 얌지를 많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새로운데 근데 뭔가 우리 입맛에 너무 새롭지 않은. 기호 형 최애라는 이걸 때문에.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